그리고 오늘은 벨라 테디 네, 유아 라운지 스텔라 벨라 테디가 함께하는 깨알 영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Yeah! Say hello, Teddy. Hi. Hi. You know who Teddy is? 여러분, 기억나세요? 간접 의문? You know who Teddy is? Teddy is Stella's son. Okay. 오늘 빠르게 깨알 영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와 비교급 하셨다고 기억나시나요? 네. 비교급 하면 뭐부터 기억이 나야 하는 거죠? 비교급 하면 비교급 강조 부사인 even, much, far, still, a lot, little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비교급 하면 여러분은 more, ear, even, much, far, still, a lot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원급 비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원급 비교. 뭐가 떠오르세요? 원급 비교. 원급 비교 하면? 몰라. As much as you can. 들어는 봤죠? 네. 자, 원급 비교라고 as much as you can, as fast as you can을 들어는 봤는데 한 번이라도 써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못 써봤어요. 못 써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비교급 강조부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급을 틀리지 않고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했던 오늘은 원급 비교를 실제로 회화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Yes. Yeah. Jump into 원급 비교. 자, 원급 비교다. 그러면 비교하려면 일단은 원급 형용사가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벨라, 형용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뭐 있을까요? Rich. Rich. Rich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Warren Buffett. Warren Buffett, 그죠? Warren Buffett. 자,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만 해보세요, 그냥. I wanna be rich.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반 단문에 형용사를 넣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I wanna be rich. I wanna be rich.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원급 비교는 뭔가요? 일단 여러분이 원급 비교의 맥락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Rich 하면 떠오르는 게 Warren Buffett. 맞았어요? 네. 자, 그러면 I wanna be rich like Warren Buffett. 맞아요? 네. 자, 원급 비교는요, 일반 단문에 비교 대상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어때요? I wanna be rich. 근데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생겼어. 그러면 like Warren Buffett. 자, 이거죠. 자, 근데 아까 원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As 원급, as 비교 대상이에요. As fast as you can. As much as you. 누구만큼 빠르냐? You만큼 빠르다. 너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자, 그럼 이 구조 그대로 쓰는 거예요. I'm very happy like you. 자, 이 자리를 very 자리에 happy를 집어넣고 like 자리에 as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I'm as happy as you.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시작이 어떻게 됐냐? 아, Stella is fat like a pig. 자, 이걸 원급으로 바꿔볼게요. 원급 비교의 구조로 Stella is as fat as a pig. 이해되셨어요? 그럼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I wanna be rich like Warren Buffett. 그러면 I wanna be as rich as Warren Buffett. 자, 무슨 포인트냐? 여러분들은 as much as를 두 개를 붙여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앞에 as는 누구랑 놓나요? 형용사. 그죠? 앞에 rich. as. Happy as. Rich. Rich as be. 뭐예요? Very와 같은 양상이에요. 뒤에는 애들은 누구랑 놀아요? 대상과. 대상과 놀아요. Like Warren Buffett, like pig.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테디, 형용사 기억나는 거 있어요? Happy. Happy? Happy는 누구랑 비교가 대상이 돼요? 테디한테 있어서는 누가 되게 happy해요? Stella. Stella. 오케이. 그러면 해볼까요? 나는 Stella만큼 happy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am as happy. Happy. 누구처럼? As Stella. Stella. As much as you can을 붙여서 갈 게 아니고요. 지금 맥테디가 어떻게 했어요? I am as happy as Stella 이렇게 했네요. 자, 이 원급 비교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단문이에요. Teddy is very tall. 근데 비교 대상이 생겼어. As a building. 됐죠? 오! 빌딩만큼 커 얘가. 아, 빌딩 오바. 그럼 트리로 바꿀게요. Teddy is very tall. 아니고 어떻게 바꾸라고요? Teddy is as tall. 그리고 like a tree 대신에 as a tree 되나?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하고 싶은 형용사를 말하시면 돼요.
Teddy is very tall. 오케이, 비교 대상 생겼어? Teddy is as tall as a tree. 벨라 한번 해볼까요? I'm very angry. I'm very angry. 뭐가 떠올라요? Angry 하면? Like Trump. Trump, 좋아요. 저 우리 이거 저기 차단되는 거죠? 미국에 안 갔겠죠? 설마? 좋아요. 그러면 I'm very angry인데 우리가 트럼프를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원급 비교해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I'm as angry as Trump. 오케이. 오. 괜찮잖아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I'm very busy. 아, 누구만큼 바쁘다고 하지? 갑자기 유누님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오케이. Okay. I'm as busy as 유누님. You got it? Yeah. 샤브도 되게 쉬워요. 테디, can you try one more time? 뭐가 좋을까? I'm very 뭐 해볼까요? I am very excited.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테디가 누군가와 비교할 거예요. 한번 해보자면 very가 뭘로 바뀐다고 테디? as. as로 바뀌고 누군가를 like가 대신에 as로 가면 되겠어요. 해볼게요. I'm as excited as a climber. 아니, 이 초등학교 5학년도 하는 원급 비교였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서 그래요? As soon as possible. As fast as you can.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덩어리로 안기려 놓으니까 as가 very와 같은 위치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as가 like와 같다는 거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쉬워요. I'm very 하는 그 위치 있죠? I'm very happy as you are. 해도 돼요. I'm very tired like a flat tire. 그죠?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am as tired as a flat tire. as예요. 원급의 원래 활용을 아셔야 돼요. very가 as. Like you가 as you. As fast as 붙여간다? No. 우리 모두 다 같이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영어를 즐기면서 하루하루 성장해 가도록 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오늘 이걸로 깨알 영어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테디고요. 제가 지금 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스카이 에어 TV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스카이 에어 TV. 여기 링크 하나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좋아요 한번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Bye bye.